실력이다. 참말로 모르나? 네가 어메 어디 갔는지? 모릅니다. 아침에 눈 뜨니까 어메가 없었어요. 이놈의 예쁜 내 들어오기만 해봐라. 내 모가지를 꽉 비틀어버리고 말기다. 당신이고? 예쁜 내가 이 시간까지 어딜 싸돌아댕겼다오노? 얼라도 밥도 안 주고. 미친나? 뭘 잘했다고 꼬라보노? 와, 서방이 1년 만에 나타나이 누군지 통 못 알아먹겄나? 삼은 켄나. 에? 삼은 켄나 말이다. 그게 말이다. 삼이 어디 쉽게 얻어지나? 대신 돈 되는 약초를 한 발이 캐왔으니까네. 시끄럽다. 와, 또 그러노? 1년 만에 나타난 서방한테. 시끄러. 넌 내 안 보고 싶었나? 넌 네 보고 싶어 환장하는 줄 알았대. 놔라! 피곤해! 아이! 놔라 좀! 놔라! 야, 막하게. 그나저나 네 이 시간까지 대체 어디 있다 오는 기고? 뭐야? 유부녀? 자네같이 경우 바른 사람이 어쩌다가? 아니, 어떻게 유부녀가 겁도 없이 총각한테... 세상 정말 말세구만. 그래서 이 아이를 어쩔 건가?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저도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. 다원, 어디 양녀라도 보내게. 설마 자네 형편에 키울 생각은 아니겠지? 그래도 제 핏줄인데 아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... 아니 그럼 하룻밤 실수로 태어난 아이한테 평생 발목 잡혀 살 건가? 내 어디 아이 구하는 집 있는지 한번 알아봐줘. 그러지 마십시오. 그럼 어쩔 건데? 저, 염치 없지만 당분간 형수님께 부탁 좀. 일단 아이랑 함께 살 방을 구하겠습니다. 애비가 미안하다. 우리 금옥이를 살려준다기에 자네가 하라는 대로 다 했네. 부적에 굿판에 심지어는 감회장국까지. 왜 이런가? 이보게,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보게.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최후의 비책을 써야겠습니다. 처음부터 이 방법 썼어야 하는 건데 괜히 시간만 낭비했습니다. 어? 무슨 소리가? 제가 드리는 비책을 쓰시겠습니까? 비책이라니? 액마개를 만드세요. 귀한 집 애들한테는 귀신들이 샘을 내서 해코지를 하는 법이지요. 그러니 손녀의 액을 대신 받아내 액마개를 드리세요. 손녀와 같은 달에 태어난 아이를 찾아 그 아이를 손녀처럼 키우세요. 그러면 그 아이가 손녀를 살릴 겁니다. 아니, 그렇다고 어떻게 그렇지 않으면 소녀를 돌을 넘기기가 힘들까?